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SBW 생명이랑 광림, 광무가 이번 주에 다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하나가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종목인 이제 EM 플러스에 대해서 최근 근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 보시면 이제 2월 6일 날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 정지가 바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요 광무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엔캠이죠. 엔캠인데 엔캠의 그 실질적인 지분이 오정강이라는 이 대표이사가 광무의 투자 조합의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가 차익을 노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요 엔캠이 리튬을 갖다가 이제 관련 사업을 하는 건데, 요 광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광무가 리튬을 갖다가 엔캠에게 공급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면서 오정강 이분도 상당히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SBW 생명과학, 이거 어제자 내용이죠. 그죠?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요거는 아시겠지만, 뭐, 쌍방울이 약정이잖아요, 약자. 그래가지고 제가 쌍방울 그룹은 큰일 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랑 연관이 있는 KH 그룹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제가 1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투기를 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그 쌍방울 회사의 지주인 광림 역시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는 모습. 광림이랑 또 엮여있는 데가 하나 있죠. 제이준 코스메틱이라고. 이것도 엉망이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나온 임원들이 대부분 있는 곳이 더 ENM이란 곳이고, 이더 ENM에 지금 최근에 그 인수가 되려고 했던 곳이 베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도 연달아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EM 플러스 보니까 오늘 뭐 4,385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긴 했는데, 최근에 한 7,000 얼마까지 갔었죠. 2차 전지 한다면서. 각형 2차 전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용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 SDI 출신의 그 팀장급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매출을 보시면 여전히 뭐 한계 기업입니다. 뭐 부채도 많고, 유보율도 별로 없고, 부채는 많지는 않네요. 유보율이 별로 안 되는 거고. 시가총액은 2,500억 정도의 중견 기업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중소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뭐 소기업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뉴스 보면은 CES 2030, 뭐 2023에서 SK온의 SF 배터리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EM 플러스랑 상관이 없죠. 주원료인 니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EM 플러스가 니켈 광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시총 2,500억의 회사가 일단 니켈을 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도 했죠. 근데 이게 본업이 뭡니까? 소방차죠. 소방차 2차 전지 니켈. 이거를 2,500억으로 다 소화를 하겠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우디 투자청에서 관심을 달았다. 뭐, 서우디라고 적었어요. 이거 기자조차도 막 발로 적는 거죠. 2차 전지 날개를 뭐 탄다. 이 공간 띄워놓은 거 보세요. 뭐 받아쓰기 하라고 남겨놓은 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롱 타입의 각형 배터리도 출품해서 뭐 글로벌 기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이런 행사장에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모습. 이 보시면 보세요. 이거 이 2,500억밖에 시총이 안 되는 회사가, 그것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2,500억이 된이 회사가, 이근 2개월 동안에 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보세요. 테슬라, CES, SF 니켈 광산, 2차 전지, 도전체 방열 제품, 뭐 그다음 배터리 벤더 등록. 벤더는 등록했지 뭐 벤더에서 뭐 팔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죠? LFP 양극재, 뭐 음극재, 양극재. 이거 뭐 지들이 그냥 에코프로랑 무슨 뭐 LNF로 다 섞어 놨어요. 이게 다 허위다. 어느 정도의 뭐 그건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가방이라 그래가지고 모두 똑같은 가방 아니잖아요. 시장에 있는 가방 만 원짜리도 가방이고, 그죠? 명품 구찌 가방도 가방이고, 그죠? 구찌도 가방인데 이게 차이가 뭡니까? 값어치죠, 값어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리사이클된 전구체까지 최근에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노메이스가 이 EM 플러스의 전신이죠. 근데 짐 로저스를 데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쇼를 합니다. 쇼를 해서 그래핀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핀이 원래 수철이었어요. 수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뭘로 씁니까? 2차 전지 전용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죠. 몹쓸 회사고 그죠? 자, EM 플러스 최근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두달 동안 많은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비빌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임건이라는 분이 날짜가 좀 이따가 나오겠는데 12월 달에 이 6월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해가지고 5% 내가 샀는데 11월 15일 날다 팔았어요라고 12월에 공시를 해요. 근데 요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요 평당가 대략적으로 뭐 4,000원에 산 종목을 갖다가 한 두세 달 만에 요렇게 6,500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한 57억 정도를 가져갔어.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죠?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에 뭐 아까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공시를 해버리고 산 날이랑 판 날을 동시에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 주가 조작 한 것도 아니고 와 주식 왕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되어 있죠. EM 플러스가 다시 한번 나비끼리를 미룬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테라에셋이라고 인건잇이랑 엮여 있던 거 그죠? 거기서 한 800억을 갖다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80억을 갖다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죠? 안 하고 그럼 뭐 했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싸게 사서 싸게 팔아먹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또 나비비를 갖다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이 이스트 인게이 게이트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경수의 아들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아들. 금호 HT 여기에 있는 대표이사가 이것도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엮여 있다. 결국에는 EM 플러스 최고조로 위로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요 조경숙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2월 2일이에요. 2월 2일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 회사가 이제 나비빌 갔다가 2월 2일 날, 2월 9일 날 원래 돈을 갖다 넣기로 했는데 4월 27일로 바꿨어요. 4월 27일로. 4월 27일로 70억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인건일 씨 보이시죠? 인건일 씨 아까 주가 차익 다 받아먹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거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삼귤 영농조합 뭐 이런 거 삼다 감귤 영농조합에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아니 감귤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무슨 뭐 제주 뭐 웅진 감귤 이런 거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했을 때부터 제가 아 이건 최대한 무조건 유상증자 납입 안 하고 작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AT 하모니 제1호 3호 투자 합자회사에서 장내 매도로 이렇게 62만 2천주를 갖다가 판매를 해버려요. 4,859원에. 이 정도면은 장난 아닌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유예하고, 납입 연기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로 있는 사람이 장내 매도로 이렇게 팔아버려요. 블락딜조차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강종현도 터졌고, 빗선도 터지고, 이것저것 세력주들이 이제 드러나고, 쌍방울도 저렇게 되니까, 그냥, 아, 7,000원대에 팔 걸, 아쉬워. 임건희 씨는 7,000원대에 다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 이거라도 챙기자 하면서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 조회, 요구, 답변, 미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보시면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조사 공시 답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수순이 보이죠? 이거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인가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연달아서 줄줄이 갈 거라고. 지금 광림도 역시 갔고, 그죠? 요거 다음 차례에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근거 없는 걸로만 계속 주가만 띄우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수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나노네이스 때 주가 띄웠을 때는 세일가스의 오염수 처리를 위해 가지고 그래핀 필터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 그래핀이 그냥 2차 전지로만 넘어온 거예요. 뭐 그래핀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쉽게 쓸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세력주도 다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요런 파란색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란색들이 처음엔 없었지만, 거래정지가 다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에디슨 이브 이노시스 요거 한무공 갔죠? 얘들 요거 한무공 갔죠? 여기 SL바이오닉스 요기 한무공 갔죠? 그죠? 인트로 메디, 휴센텍 요기 가고 있고, PHC, 시스워크 요거 필로시스. 갔죠? 진화엔지야, UCI 이렇게 갔고
광무, 뭐 두월산업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사가지고 뭐 등락을 해서 수익을 많이 본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너는 뭐 나보다 못하니까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늘 장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 내용이에요. 어제 2023년 2월 9일에 종목 포트폴리오 이제 변경이 된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알려를 드렸어요. 알려드려서 이분이 아 이렇게 인바디 요거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요거는 또 다른 분이에요. 요분은 A분, 요분은 B분. 뭐 A, B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보니까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전일자에 샀던 거를 갖다가 오늘 오후 1시에 매도 10% 수익 구간에서 걸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체결되면서 10% 수익이 났죠. 오늘 같은 시간에 10% 수익이 어딥니까? 그리고 가디언즈 멤버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실제로 인바디는 요 타이밍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 신호 받고 10% 걸었으면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목표 주가가 10%니까. 그 우량주도 급등 나옵니다. 우량주 급등 나와요. 그런데 꼭 보면은 우량주 급등 안 나온다고 해서 단타방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타방 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뭐 게시판 커뮤니티 계속 제 커뮤니티 보시면은 이런 인증 내역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NK 원래 이거 수요일 날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수요일 날 PNK에서 MBT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죠? 매도가 7,777원, 7,770원 걸어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9시 4분에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고 10분에 그냥 바로 매도가 됐어요. 근데 뭐 실제로는 뭐 8,100원까지 갔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주가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딩 불필요한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리딩도 하지 않고 아침 인사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매수 매도 사인만 하고 있고 2월 달 수익 이 정도 났는데 아니 무슨 뭐 잡주를 왜 해요?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걸왜 하냐고. 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굳이 수익을 낼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서 충분히 우량주나 정상적인 종목으로도 기다린다고 하면 시간에 투자를 하고 조급하지 않는다면 투자 수익 쌓아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잡주 따라가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야, 너는 뭐 너도 유사 투자자분 하면서 다른 애들은 다른 게 뭔데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봐 저는 이렇게 오픈하겠습니다. 여기 문명식이라는 이름은 제 예전 이름이고요. 그죠? 여기 저는 투자자산 운영사라고 자격 구분이 되어 있고 소속회사 이렇게 요거는 지웠어요. 등록번호 같은 걸. 업무번이 보이시죠? 투자 금융투자 상품. 저는 자문사 출신입니다. 자문사 출신. 이거는 지금 이 서류의 내용은 한국 금융투자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제가 조작을 하는 거면 공문서 위주로 검찰에 조사받고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뭐 유언투 증권에 이렇게 보시면 펀드 투자 권유대행, 증권 투자대행 이런 거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증이 되는 전문가의 내용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가디언즈 멤버십이랑 단타 멤버십 참여라고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거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절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서비스 이용료가 싸고요. 저는 절대로 무료하지 않습니다. 무료 서비스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유료로 비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책임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EMFOS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있었던 이 잡다한 회사가 이까지 2차전지 이슈를 끌어올리면서 치고 올라갔었죠.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 여기서 큰 그림은 더 그리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에서. 요 9월 달에 박민영이 스캔들만 터지지 않아서 빗썸이나 이런 것들이 공론화만 되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더갈수 있었을 거다. 근데 이게 터지면서부터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그판 짜인 게 틀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지금 와 가지고는 여기에 다시 걸쳐 버리잖아요. 근데 뒤로 돌려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나노베이스 아까 그 썼을 때 그럴 때 그래핀 얘기 나왔을 때고 여기가 지금 있는 상황. 2차전지로도 이만큼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본 사람이면 여기를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투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EM 플러스가 무슨 뭐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일까요? 여러분들은 작전 세력들이 탈출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소중한 자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좌 납치당한 거랑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절대 하지 마세요.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제 영상 보시면 세력지도 어떤 건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과거 영상 시간 내셔가지고 다 돌려보시고 자기가 산게 하나라도 거기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시고 그런 투자 하시는데 너무 지치고 진짜 내가 이 정도의 손실은 감내를 하더라도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모든 수익률 내역은 포장하지 않고 카카오톡 내용과 함께 커뮤니티에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절대적인 신뢰 주시면은 저도 절대적으로 노력하면서 신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